계란 흰자 마스크 사용하기. 계란 흰자는 피부 표면을 수축시키고 모공을 작게 만든다. 게다가 여드름으로 인한 피부 변색까지 막아준다. 이 글의 맨 위에서 설명한 방식대로 세안을 하도록 한다. 과정을 보습제를 바르기 직전까지 그대로 따라가도록 한다. 1. 계란 3개를 캐어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한다. 2. 원하면 레몬즙 1 테이블스푼을 넣어도 좋다. 레몬즙을 넣으면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 부위를 열어준다. 3. 계란 흰자를 계속 휘저어 거품을 만든다. 4. 완성된 거품을 얼굴에 골고루 펴서 발라주고 15분을 기다린다. 5. 따뜻한 물로 거품을 씻은 뒤에 수건으로 얼굴을 부드럽게 눌러주면서 물기를 제거하자. 이제 피부를 보습한다.